제가 비즈니스 디벨로퍼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쭉 하거나 이렇게 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더뭐 남들한테 가치를 제공한다는 거창한 그런 의미들보다도 뭔가 이제 누구나 목표들이 있고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과정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하다 보면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닥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사실 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 비즈니스 디벨로퍼라는 의미는 기존에 하던 것들을 조금 이제 벗어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뭐 신사업 개발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주로 또 많이 해오다 보니까 새로운 기회들이 이제 항상 많다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비즈니스이건 아니면 이제 이 작가님이 하시는 그 부와 관련된 부를 이루거나 아니면 이제 살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기회를 좀 찾아야 되고 그 기회들을 통해서 목표한 바를 이루려는 그런 어떤 생각, 행동, 뭐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책을 좀 쓰게 됐습니다. 그 지금 직장을 다니시고 계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 비즈니스 디벨로퍼를 하시는 건가요? 네, 직장에서 비즈니스 디벨로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반 회사에서도 BD라고 해서 해외에서도 이제 많이 뽑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일반 사업체들도 비즈니스 디벨로퍼라고 꼭 명명하지는 않더라도 일반 영업이나 기존의 이제 조직 내에서 이제 하던 업무 외에 신사업 개발, 뭐 전략 기획, 뭐 부서들의 이름은 다르지만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나 인원들을 채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데에서도 뭐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면은 처음에 이제 기술 개발이나 새로운 뭐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대표들은 뭐 재무적으로 이제 자금 조달도 해와야 되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항상 신사업 개발이라는 게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해외에서 해오던 BD들이 최근에 이제 국내에도 들어오게 되었고, 다양한 직종에서 지금 BD들을 지금 뽑고, 이제 좀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회사에서 지금 이제 업무 차원에서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 하고 계신 거군요.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뭐 수소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수소라는 일들은, 그러니까 수소라는 단어를 사실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국내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에너지를 예전에 이제 뭐 석탄을 통해서 쓰다가 또 기름을 쓰다가 가스를 쓰다가 지금 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이제 그쵸. 수소라는 산업을 일으키자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단순히 이제 수소를 하자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그 수소 산업이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수소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에너지로 만들 것인가, 생산, 그리고 어떻게 저장을 하고 기존의 에너지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어떨 것인가, 이런 것, 갖가지 일들이 생기죠. 그런 것들을 하는 업무들이 이제 그 비즈니스 디벨로퍼들의 업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디벨로퍼라는 거는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신사업 개발.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게 그럼 신사업 개발하고 뭐좀 구체적인 차이가 좀 있나요? 이제 신사업 개발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영업을 하기도 하고 개발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그 저희가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좀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 개발이라는 거는 내가 기존의 사업에서 하던 기존 사업이나 회사에서 하던 일 외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자라는 차원은 아니 차원보다 조금 한 단계 더 나간다고 보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원을 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기존에 뭐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고 있었는데 금융 사업도 같이 하자라고 하면은
그 기존 조직에서 새로운 조직을 또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쪽에 따로 자원을 배분해서 하기도 하는데 네. 그 내부에서 그 관련된 신사업 개발에 대한 자원 배분, 네. 자금 조달, 네.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점검, 네. 사업 타당성, 네. 시장 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신사업 개발도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간 단계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신사업 개발보다는 이게 좀 좁은 개념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넓은 개념.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비즈니스라고 하면 저희가 네. 그 꼭 뭐 장사하고 사업을 뭐 나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네네. 장사는 제가 필요한 팔 거를 이제 사다가 그냥 팔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사업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장사라고 하면은 제가 있는 지역에서 만약에 원하는 수요를 찾아서 그걸 팔면 네네. 되는데 사업이라고 하면 그 범위를 조금 더 벗어나는 것 같아요. 요새 이제 네네. 플랫폼 사업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면 전 세계적으로 그 시장을 넓혀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내 제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런 개념보다도 네.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고객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좀 더 우선되는 것 같고요. 네. 아, 내 제품이 좋으니까 누군가 찾아와서 나한테 내 물건을 사줄 거야 이런 개념을 좀 더 벗어나서 네. 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네. 그리고 이거를 어느 정도 지속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살펴보다 보면 네. 그게 이제 고객, 네. 시장, 네. 가치, 네. 지속성 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된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책에 보면 이제 수없이 많은 이제 전략들을 써주셨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벗어나기 전략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 벗어나기 전략이란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특성상 뭐 이제 뭐 관성이라고도 하는데 네. 자기가 하던 것들을 계속하면은 네. 좀 편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벗어나면은 좀 더 성장할 것 같긴 하지만 네. 리스크를 안게 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통 심리적으로도 보면은 내가 얻는 것보다 잃는 데서 더 큰 고통을 네. 느낀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성장을 하려고 하는 요구들은 있지만 네. 그것들을 하기가 정말 힘들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들을 대부분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뭐 좋은 책상, 좋은 건물, 뭐 이런 좋은 친구들, 그쵸. 인프라 네. 이런 것들을 얻게 되면 거기서 이제 사실은 벗어나기가 힘들죠. 그렇죠, 힘들죠. 네. 근데 이제 비즈니스 디벨로퍼라고 한다면 네. 그 가운데서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찾는데 좀 더 이제 좀 주도적이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까지 뭐 세상을 바꾼 여러 그 사람들이 네. 그런 형태의 생각을 하고 네. 뭔가 벗어나기 식의 생각을 통해서 그런 네. 것들을 실천적으로 이제 행동을 해서 네. 지금의 이제 세상의 모습을 갖춰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면 이제 네. 그 뭐 이 작가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뭐 총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전공을 하게 되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 물리학을 전공하긴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하면서 이제 네. 지금까지 온 거고 사업체들도 보면 이제 기존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국내나 해외에 크게 성공한 기업들. 네. 삼성, 네. LG, 카카오 네. 그런 대기업들도 처음에 지금의 이런 사업들을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보통 요새 뭐 그 스타트업들이 이제 피보팅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좀 더 이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서 이제 그걸 좀 더 완성시키는 모델로 가기도 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한국의 대기업들도 보면은 애초에 하던 거를 완전히 이제 벗어났죠, 사실은. 새로운 개념들의 네.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시장들이 달라져 간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예전에 이제 피처폰 시절에는 네. 그 키패드라는 게 있었죠. 그쵸, 그쵸. 1, 2, 3, 4, 5번이 네. 찍혀 있었죠. 네. 그래서 한 1900년대 중순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이제 키패드를 만들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수천억씩 매출을 하면서 크게 뭐 상장도 하고 성공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은 키패드 만드는 업체들 없잖아요. 네. 뭐 굳이 이제 바뀌었다면 터치 스크린 업체로 바뀌었을 텐데 그런 개념을 좀 더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어떤 제품뿐만 아니라 개념이나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의 형태에 따라서 일부러 내가 어디로 벗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더라도 네. 계속 변화하는 가운데서 네. 거기에 이제 대한 준비도 좀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기존에 하던 거를 안주하면서는 사실 성장하기가 힘들다는 걸로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하던 대기업들이나 지금 네. 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스타트업들도 이거를 내가 평생 하겠다. 네. 예를 들면 내가 SNS 지금처럼 뭐 채팅을 통해 가지고 그걸 확장시켜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가는데 네. 처음에 예를 들면 뭐 유튜브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영상을 올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구독자들에게 보여주는데 그런 사업들이 지금처럼 이런 형태의 어떤 그 뭐 광고도 해야 되고 거기 안에서 사업들도 많이 생기고 뭐 그런 모습들로 예측이 정확히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이제 좀 뭐 무모하게 시도되는 것들도 있지만 네.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나 분석이 된다면 네. 좀 더 성공에 가까이 다다를 수 있는 벗어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뭔가 사업군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업을 하는 거. 다른 사업을 한다기보다도 꼭 네. 사업이 아니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네. 안 하는 것도 오. 벗어나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취미로 계속 축구만 해왔는데 네. 나는 이제는 뭐 유튜브를 하겠다든지 네. 네. 이게 이제 변화이기도 이고 확대이기도 하지만 네. 계속 뭔가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이제 행동으로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런 형태의 개념들이 좀 벗어나기에 그런 개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책에 보니까 이제 2등 전략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법이 있다. 보통 이제 1등 기업이 다 시장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예, 그렇죠. 네, 그 2등 전략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법이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2등은 네. 저희가 이제 1등은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죠. 1등. 하나죠. 그러니까는 각 분야에서 그쵸. 저 이제 뭐 학교들 쭉 다녀왔지만 네. 각 학교에도 이제 각 반에 하죠. 1등들이 있죠. 네. 근데 이제 1등들이 하는 1등들은 만약에 공부해서 1등 뭐 공부해서 1등이라고 해서 꼭 운동해서 1등이라고 하는 법들도 없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세상을 앞에 말씀드렸던 건 완전히 이제 세상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들은 하고 있지만 또 그 네. 능력들을 다들 갖추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생각을 한다고 그 능력이 또 뒷받침 돼주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는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그 벤치마킹이라는 거를 많이 하죠. 1등은 과연 어떻게 하는가라는 그쵸, 그쵸. 걸 본단 말이죠. 네,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서도 네. 안 하는 사람들이 또 많죠. 그렇죠, 많죠. 예. 네.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패스트 무버가 있고 이제 팔로워, 세컨 팔로워가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앞선 그 시행착오들을 극복하면서 나간다. 뭐 이런 개념들을 2등 전략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얘기했던 비즈니스 디벨로퍼의 개념에서 이제 2등 전략을 했던 거는 네. 최소한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만 하더라도 네. 충분히 제가 목표한 또는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완벽하게 성공하겠다. 내가 완벽하게 부자가 되겠다. 내가 이 분야에서 1등을 하겠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2등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내가 목표한 성과보다 더 높이 다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2등 전략들도 비즈니스 디벨로퍼에 대해서 네. 충분한 의미가 있는 거고 1등과 2등 사이에 수많은 그 어떤 기회나 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찾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하겠다는 것도 아까 앞에서 나왔듯이 아까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고 남들이 아다는 방식만 나는 하겠다라는 것도 그것도 이제 좋을 수도 있지만 네. 다수의 이제
어려움이나 위험을 또 감수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면 2등 전략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네.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이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2등 전략을 하는 뭐 기업 같은 사례? 네. 저희가 이제 그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반도체 시장 많이 예를 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예를 들면 메모리 반도체는 네.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었었죠. 네, 그렇죠. TV도 마찬가지였고.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삼성이라는 국내 또 우수한 훌륭한 네. 기업들이 나타나서 따라잡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뭐 이제 한국어인의 우수성도 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거기서 이제 충분히 개발하는 과정에서 처음 길을 연다는 거는 그 어려움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 디벨로퍼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새로운 거를 무조건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비즈니스 디벨로퍼라는 용어를 좀 덜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의미 안에는 많은 기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반도체 네. 그리고 이제 뭐 전자기기 네. 그리고 플랫폼 같은 것들도 사실은 뭐 저희 많이 얘기하는 MP3도 네. 한국에서 제일 먼저 개발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미국에서 이제 물론 이제 스티브 잡스가 네. 한국의 MP3를 보고 따라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시스템을 갖춘 거죠. 네, 그렇죠. 음악에 대한 저작권들도 갖다 넣고 플랫폼을 갖춰서 네. 디바이스를 파니까 성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1등 기업은 물론 있었었죠. 뭐 전기도 마찬가지고 에너지도 네. 마찬가지고 전자 제품도 마찬가지고 1등은 어디에나 있었는데 1등도 잘 알아주고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저희가 아는 많은 산업들 중에는 네. 1등은 어디선가 사라지고 네. 그 사업 분야를 성공시킨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는 뭐 어떤 분야를 좀 모르시긴 했는데 제가 어떤 분야를 꼭 찍는다기보다도 네. 저희가 아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네. 그런 차원들의 어떤 접근을 통해서 어떤 그 성공까지 다다르지 않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브랜드나 뭐 마케팅 얘기할 때 항상 이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특히 요즘 뭐 주식 투자 같은 것도 뭐 스토리가 있는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기업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스토리텔링이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 뭐 스토리텔링하고 그 저희가 이제 보통 비즈니스를 만들 때 네. 그 엘리베이터 피칭이라 그래가지고 한 줄로 내 비즈니스를 네. 딱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은 좀 명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뭐 스타트업과 관련된 뭐 심사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해보면 네. 요새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뭐 꼭 뭐 직장에 다닐 것이 아니라 창업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한단 말이죠. 창업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아, 저 그 직장만 다녀서는 네. 내가 원하는 큰 부자가 될 수 네, 없으니까 그쵸, 나는 네. 아, 나 창업을 해가지고 그쵸. 성공을 이룰 거야. 네. 그럴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걸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가 10명 정도가 시도하면은 그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두 명 정도라고 되어 있죠. 그쵸. 이제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게 눈으로 다 알려져 있는데 내가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물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반대했을 때 그거를 다시 극복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남들이 아 그건 안 되겠어 하면 포기를 하거나 네. 또는 너무 무모하게 그 중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이 이게 왜 안 되는지 설명하면은 그거에 대한 극복 방안을 쭉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이제 성공하는데 그 이야기가 저는 스토리텔링 안에 담아져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나는 유튜브로 성공하겠어. 네. 근데 뭘로 성공할지는 크게 안 나와 있어요. 그쵸. 그게 이제 한 줄이 됐건 아니면은 뭐 한 패러그래프가 됐건 네. 남들과 다른 점 네. 그리고 나의 능력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환경 이런 네. 것들이 모여서 네. 정확한 내 이야기가 되고 네. 사람들은 요새는 이제 좋은 제품들도 많이 하지만 예전처럼 품질이 완벽한 제품을 산다기보다도 네.
스토리가 있는 제품들을 더 가치를 높이 쳐준단 말이죠. 네. 요새 이제 미술 작품들도 네. 미술을 아주 우수하게 그렸다기보다도 그 미술 작품에 또는 어떤 예술품에 스토리가 들어있는 작품들을 좀 더 가치 있게 네. 평가를 하고 가치를 지불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내 사업에 대한 사업 전략 부분에서도 분명히 필요하고 고객들에게 다가설 때 그게 이제 기능적이건 기술적이건 또는 감성적이건 간에 그 비즈니스 안에 스토리텔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제 스토리가 뭐 스토리로 유명한 뭐 기업들이 있나요 혹시? 저희가 이제 그 보통은 유튜브만 하더라도 네네. 유튜브가 처음 했을 때 이제 그 소개팅을 네. 해주려고 네. 했다고 하잖아요. 그 영상을 올려가지고 네. 이제 그 상대 이성에게 뭐 어필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그걸 통해서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런 시도를 했었다가 그 이후에 이제 페이스북에 매각되고 네. 그 과정들이 전부 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성공이건 실패이건 간에 네. 유튜브 하면은 그런 이제 처음의 내용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했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직장인이거나 네. 사업가이거나 뭐 부자이거나 네. 아니면 이제 뭐 여행가이거나 한다면. 그 직업들은 대부분 사람들한테 비슷하게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부부가 세계 여행을 다닌다거나 네. 아니면은 남들이 안 하는 유튜브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은 얘기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훨씬 더 좀 그 감동적이고 좀 임팩트가 있는 전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레버리지. 예. 근데 레버리지를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레버리지를 잘 이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레버리지는 네. 뭐 제가 이제 그 이 작가님 유튜브도 많이 보면서 네. 레버리지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시는 내용도 제가 많이 봐서 이제 네.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레버러지라는 거를 이제 이용한다는 건 그 앞단에 그 저희가 그 희소성이라는 단어를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희소성이라고 하면은 네. 저희 이제 한번 이제 태어나서 이제 사는데 네. 기회들은 무궁무진하다고 그쵸. 하잖아요. 네. 무궁한 기회를 저희가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성장의 한계도 무한하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저희가 쓸 수 있는 시간 네. 자원, 네. 돈, 네. 인프라, 친구, 네. 인맥 뭐 이런 것들은 한정이 돼 있단 말이죠. 네. 희소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희소한 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뭐 땅을 파서 네. 감자를 심고 네. 감자를 캐서 먹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희소한 자원, 그러니까 내 감자 씨앗과 시간을 통해서 또는 1년에 그걸 뭐 한 10번씩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1년이라는 시간 또는 저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뭐 20, 30년 시간 동안 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희소한 자원 가운데 네. 저희가 목표한 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가 쓸 수 있는 자원들은 저는 많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네. 돈이 될 수도 있는데 네. 내 것만 꼭 써야 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기업들도 저희가 아는 대부분의 뭐 상장사들 뭐 민간 기업들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도 그렇고 네. 대표들이 자금 조달 해야 되잖아요. 네. 자원 조달도 해야 돼요. 그런 것들도 전부 일종의 레버러지죠. 저 혼자 못하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부자가 내가 되고 싶다. 네. 제가 가진 돈이 1억이에요. 네. 근데 이제 5년 안에 제가 뭐 100억의 부자가 되고 싶어요. 네. 그런 목표들은 다들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제 돈은 버는 돈이 만약에 일정하단 말이죠. 네. 시간도 일정하잖아요. 그럴 때는 자금을 조달해서 제가 목표한 것들을 구매를 해서 네. 그걸 누구한테 팔아야 성장이 되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시간
내 돈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적인 조달을 할 수 있는 자원, 그 생각, 생각도 일종의 자원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생각도 이제 레버리지를 제 생각으로 안 되면은 같이 물어서 이제 생각을 얻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멘토링이 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가진 자원 플러스 제 주변에 가진 자원들을 같이 힘을 합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레버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의 것을 뭐 이용하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뭐 단순히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내용이 이제 많지만 네. 일단 뭐 쉽게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레버리지를 잘 이용한다는 것은 그런 이제 다른 사람의 그런 뭐 자본이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활용한다는 의미인가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의미가 되겠고요. 네네. 거기에 이제 항상 따라 붙는 단어가 이제 통제력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제가 1억이 있는데 네. 1억을 빌려서 2억을 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사겠다라고 네. 해서 1억을 빌렸어요. 네. 근데 그 10억짜리 집이 네. 저한테 어떤 회수가 안 되는 자원이거나 네. 또는 제가 빌린 1억을 제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네. 사실은 그게 문제죠. 저는 그런 부분들 이제 통제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제가 통제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네. 레버러지로 한다면 그건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거기서 이제 실패 요인들이 대부분 오게 되는 거고요. 네. 온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레버러지를 좀 더 세밀하게 이제 분석을 하고 그걸 이제 완벽하게 한다는 거는 어렵지만 저는 이제 이 책에서 대부분 완벽도 사실 조금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완벽하게 뭐든지 하려면 거기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책 또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뭐 1억만 뭐 제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신용에 따라서 1억밖에 못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은행에서 3억 빌려서 사업하세요. 네. 근데 이제 1억만 빌리는 이유는 처음에는 제가 1억 정도만 해서 할 수 있으니까 네. 또는 10억 정도만 할 수 있으니 그 제안들을 저에 대해서 잘 알아야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레버러지를 얻어야 되는데 아까 질문하셨듯이 레버러지를 무조건 얻어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저 자신의 문제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성을 쌓아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시스템 네. 또한 네. 이제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삶을 살면서 이제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가구 하면은 저희가 딱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네. 누구누구 가구 네. 그리고 뭐 두부 네. 두부 하면은 어디 떠오르시죠? 네. 네. 뭐 김치 네. 저희가 사 먹는 김치 네. 뭔가 이제 전자제품 스마트폰 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혼자서 집에서 네. 잘 만들어 가지고 저 혼자 먹거나 네. 제 이웃들한테만 나눠준다고 했으면은 네. 그거는 이제 그냥 제가 만들어서 이제 나눠줄 뿐인 거죠. 네. 그걸 비즈니스로 만들려면 이제 시스템을 갖춰야 그렇죠. 된다고 네.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대부분의 그 플랫폼 사업들은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어디 뭐 열쇠를 요새 많이 쓰진 않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집에 있는 디지털 락을 번호를 잊어먹었거나 고장이 났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에 가야 되는데 열쇠 수리공 불러야 되잖아요. 네, 불러야 되잖아요. 네, 네. 열쇠 수리공 번호를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죠.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뭐 번호를 하나 만들어서 1313 그 실제로 이제 열쇠 수리하는 그래서 그 13이 13이라고 그래서 열쇠 비슷해 가지고 네. 이제 많이 전화번호를 쓰고 1313을 번호를 제가 등록해 가지고 네. 딱 집에 갔는데 디지털 도어락이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제 차키를 잊어먹었는데 네. 그럴 때 누군가 1313을 전화해 가지고 누르면 바로 교체 주거나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원격으로 누가 해줄 수 있다. 네네. 이것들을 그 열쇠 수리공 누군가가 네. 비즈니스로 만들어서 시스템을 갖추고 각 지역에 있는 그 열쇠 수리공과 네트워크를 데이터를 모아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죠. 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제 전화번호 뭐 010 어쩌고저쩌고 또는 뭐 02 누구누구 해서 전화가 오면은 저한테 전화가 올지 안 올지 모르죠. 그렇죠. 모르죠. 누가 저한테 네. 전화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추는 거 요새 뭐 대리운전도 마찬가지고 뭐 하면은 뭐 하는 이런 거를 해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고 제가 이제 책에도 쓰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의 그 JYP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예전에 이제 그 박진영 가수가 SM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박진영 씨가 SM 오디션에 붙어가지고 SM 소속 가수가 됐다면 네. 지금과 같은 JYP와 같은 큰 그 엔터테인먼트 그룹을 만들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어딘가에 소속돼서 네. 그 시스템 누군가 남들이 갖춰진 데에서 시스템 속에서 제 능력을 좀 더 펼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거기서 벗어나서 제 후배들을 양성하고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상장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큰 부를 이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미국에서 뭐 네. 빌보드 차트에 이름 올리겠다라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고 후배들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도 단순히 내가 좋은 노래를 만들어서 유명한 노래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회사를 갖춰가지고 하는 것들이 그게 이제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돈을 받아서 잘 쓰는 거, 소비의 측면인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데 그 중에 일부는 내가 투자에 할당하겠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제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거를 이제 보통 시스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드느냐 안 만드냐가 이제 뭐 비즈니스, 뭐 인생 뭐 이런 거에도 다 전체적으로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걸 시스템을 통해서 성을 쌓는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성을 쌓는다는 의미는 시스템하고 성하고도 이제 비슷한 의미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시스템을 갖춰 놓고 나서 그게 금방 그 세상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무궁이 가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시스템이라는 걸 갖춘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그만이거든요. 제가 제 좋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근데 구독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다가 더 이상 안 늘어나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있겠죠.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제가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사업가나 유튜버가 있는가 하면 그거를 이제 좀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는 뭐 그 표현이 일반 분들한테 정확하게 이제 좀 느낌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걸 성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건데 제 느낌도 제가 그 단어로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많이 성공한 아까 엔터테인먼트든 아니면 유튜버든 계속해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유튜브 같은 거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 이전에는 저희가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다음 카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다음 카페를 제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무수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업도 하고 정보도 교류를 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유튜버가 그 역할을 해주고 그 이전에 또 페이스북에서 그런 것들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단순히 어떤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계속 확장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비즈니스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의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성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성을 쌓을 수 있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얘기 나왔던 어떤 그 비즈니스 디벨로퍼의 개념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제 기술, 제 생각을 잘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치고 남들이 안 오면 그냥 제 시스템일 뿐이에요.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1313 번호를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를 뭐 한 1억
정도 들여서 잘 만들어놨어요. 네. 번호도 등록하고 했어요. 네. 광고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그만이죠. 나는 우리 집 앞에 있는 내가 열쇠 철물점 아니까 네. 거기 전화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광고까지도 못 가고 마케팅 측면으로도 못 가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최소한 자기 동네 또는 전국에 있는 열쇠협회에 가입돼 있는 열쇠 전문가들한테 DB가 만들어져서 네. 그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다분히 이제 어떤 가치를 남들한테 제공하는 데 있어서 고객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 시스템이 제공되는 데까지의 네. 생각이 미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거를 가장 잘 만들었다는 거는 그거까지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흔히 얘기하기로 네. 뭐 가수들도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가수가 최고의 가수라기 최고의 인기 있는 가수라기보다는 그 관객들하고 잘 호흡도 하고 네. 뭔가 그런 분들 네. 뭐 영화 배우도 마찬가지로 제일 잘생기고 제일 연기 잘하는 배우가 가장 인기 많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잘 이제 고객들 아니 또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네. 감성적으로 하는 분들이 이제 인기를 얻게 되듯이 그런 부분들도 뭐 고객과의 소통 그리고 가치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전달 네. 뭐 이런 부분들이 함께 좀 상호작용을 네.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가속도의 투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도 아까 이제 뭐 앞에 쭉 얘기 나왔던 뭐 레버러지나 이런 네. 부분하고도 뭐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자원 저희가 이제 가진 시간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네. 생각이 한계도 중요하고 네.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사업을 뭐 100억짜리 사업을 만들겠다 네. 또는 뭐 얼만큼만 부자가 되겠다 이런 것들을 있는데 저희가 보통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편하게 하지만 네. 지금 한 120세까지 사는 시대가 이제 된다고 하는데 네. 제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거는 한 50, 60세 되면은 은퇴들도 네. 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한 또 20, 30까지 공부를 하잖아요. 네. 한 30부터 한 60까지 그쵸. 이제 30년간 일을 해서 네. 앞에 공부하고 뒤에 이제 살아야 된다는 그쵸. 거죠. 시간이 한계가 있다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좀 덜 하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네. 시간이나 자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돈이 복리로 늘어난다는 얘기도 하고 어떤 뭐 사업이나 이제 생각들도 복리로 확장된다라고도 하는데 네. 가속도라는 거는 이제 어떤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만약에 속도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속도라는 부분들에 네. 투자를 하신 분들이 네. 사업적으로나 뭐 어떤 뭐 부에 관련돼서도 이제 되는 거죠. 남들하고 비슷한 형태의 네. 속도를 가지고서는 네. 그 범위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표본 구간보다 조금 벗어난 부분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은 방식, 뭐 같은 시간 같은 것들로 해서는 평범하죠, 사실. 평범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 충분히 저희가 이제 다른 것도 할 게 있을 텐데 네. 네. 저희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하고 한다는 거는 네.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최소한 보람은 있어야 되고 네. 그게 명예이든 돈이든 뭔가 이제 작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 목표가 있는데 방식은 똑같은데 제가 목표한 거는 남들보다 좀 더 나아지고 싶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른 뭔가 성장을 얻으려면 네. 그만큼의 방식이 달라야 되는데 네. 이렇게 보면 성공에 이른 사람들은 네. 남들과 다른 뭔가 가속도 가 있는 네. 부분에 투자를 했거나 그런 어떤 성과를 창출을 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전에 가치를 더해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도전에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저희가 뭐
그 나이에 불구하고 네. 어떤 상황에 불구하고 네. 도전하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어떤 시대보다도 도전만 하면은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시대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네네. 또 한편으로는 뭐 요새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통해서 뭐 사다리가 걷어차였다. 부익부 빈익빈을 더 이상 뭐 극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가 하면 네네. 지금처럼 다양한 기회들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잘하고 계신 것들을 벗어나는 거는 좋은데 단순히 도전 의식만 가지고는 되지는 않잖아요. 도전 의식도 좋지만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가치를 담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네.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뭘 할지가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뭐 정부에서도 이제 스타트업 지원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규모상으로 뭐 딱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수천억은 될 것 같아요. 네. 수천억을 이제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쓰는데 네. 이제 막 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젊어서 뭔가를 도전하는데 그 자금을 받아서 일정 기간 하는 건 좋지만 네. 평균적으로 이제 통계를 보면 그 중에 이제 한도 업체만 못 살아남는다면 그 나머지 8~9번 실패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패하신 분들은 그냥 적당하게 실패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네. 신용 불량자가 실제로 되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들이 이제 직장 다니지 말고 창업을 해야 성공할 수 있어. 이 얘기를 듣고 정말 큰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시간도 그렇고 자기의 이제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들도 있죠. 네. 그래서 도전을 안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이제 도전을 한다는 측면에 이제 응원을 하고 그런 의미의 이제 비즈니스 디벨로퍼를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네. 도전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뭐 완벽하게 준비해서 한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도전을 하면서 거기에 가치를 그것도 이제 사실 어떤 가치라는 단어에 제가 뭐 모든 거를 다 담지는 못하지만 그게 있어서 뭔가 이제 성공의 확률을 좀 더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더 치밀해야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나 자신만의 어떤 생각이나 방식이어서는 안 되고 항상 고객 중심이나 시장 중심의 생각이 같이 담겨져야 된다는 그런 가치를 더해서 성공 확률을 높인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가치를 높여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이제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어떤 예를 들면 가치가 있겠어요. 만약에 아까 열쇠라고 한다면 열쇠를 고쳐줘서 빨리 집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제가 이제 시간을 벌어야 되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뭐 그 병원 플랫폼들 있잖아요.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실제로 쓰려고 하니 뭐 최근에는 많이 이제 개발이 됐지만 처음에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시작될 때만 해도 항상 초창기 시스템이나 플랫폼들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잘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등록돼 있는 전국에 이제 뭐 병원이 뭐 한 만 개라고 하면은 거기 등록된 게 100개밖에 안 된다면 제가 주변에 있는 병원 그냥 찾아서 가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지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들이나 노력들이 필요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이제 내 것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담아야 되는 것들 충분히 담겨져 있지 않다면 고객들은 금세 떠나가는 거죠. 거기에 그렇게 따라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시스템을 일단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들한테 제공을 가치를 제공할 만한 부분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전히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닌 거죠. 최소한의 내가 목표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중에 한 명, 두 분, 두 명이라도 그걸 통해서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조금 이따 이제 그 저기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 마켓컬리. 처음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물을 신선하게 배달한다는 그런 의미로 했다가 네. 처음에는 이제 뭐 강남의 일부 이제 그렇죠. 분들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네. 아파트 가보면 거의 매일 아침에 네. 박스들이 이렇게 그렇죠. 쌓여져 있잖아요. 네. 그만큼 그걸 이제 지속했다는 의미이고 단순히 도전 정신으로 끝난 것들이 아니라 네. 가치를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전체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시스템으로 비즈니스로서 만들어졌고 성공에 이르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거든요. 부자들의 사업 개발법은 어떤 건가요? 그래서 네. 그 일반 이제 저는 이제 비즈니스 디벨로퍼라고 해가지고 네. 지금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 책에서는 네. 그러니까 부자들이 생각하는 방식들은 네. 그 일반 집을 이제 가게라고 하잖아요. 네. 가게 가장들이 있고 이제 가족들이 네. 있겠죠. 약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가게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통해서 큰 사업을 크게 성공해서 이제 네. 그 부를 이루신 분들도 있지만 네. 일반적인 그 요새 이제 많이 뭐 부동산 유튜버 뭐, 네. 뭐 신사임당 뭐 흔히 아는 네, 네. 많은 분들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성공하거나 부동산을 통해서 성공하거나 주식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거나 이런 개인적인 분들이 많이 예,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그 나름대로 이제 시스템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만들었던 것처럼 네. 그분들이 처음부터 성공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또 어려우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네. 어려우셨다가 극복을 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그 과정에서 1차로는 사고의 전환이 있었었죠. 사고의 전환. 네. 네. 생각이 변했죠. 네, 네. 나는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어. 네, 그렇죠. 그리고 난 성공할 수 있어. 네. 그게 뭐부터 했느냐? 나는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어. 네. 남들이 하는 것도 이미 봤고 네. 그런 기회들이 많아.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했죠. 네. 그리고 내가 한정된 자원으로부터 처음에는 이제 종잣돈을 모으는 기간들이 있으셨죠. 네네. 작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부터 많게는 뭐 몇억씩 네. 뭐 더 많이 이제 만들 그 종잣돈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맨 앞에 이제 희소성에 대한 부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 배분을 내가 소비하는 데 다 쓰지 않았고 투자라는 어떤 섹션에 투자를 네. 투자를 안 하고서 부자가 되신 분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딘가에 투자를 했어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부자가 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잘 통제를 하신 거죠. 나 돈 빌려준다니까 돈 빌려줘. 네. 나는 돈 빌려가지고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걸 실패할 물론 이제 두세 번의 실패의 과정들을 통해서 성공을 한다고는 하지만 네. 그런 실패의 과정들이 내가 성공하기 위한 과정들이었지 네. 또 실패를 무한정한다는 거는 또 실패도 여러 번 하면 또 그 습관이 된다고 하는 얘기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패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습성적으로 실패만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도 문제지만 주변 분들한테 피해를 항상 그렇죠. 미치죠. 그래서 네. 부자들은 그런 자원들을 잘 배분해가지고 이제 회수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투자에 대한 개념들을 하고 그거를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많은 분들 뭐 흔히들 얘기하는 거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새해 목표를 올해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야 된다고 하는데 부자들은 새해 내가 올해는 뭐 두 배 성장해야 되겠어 뭐 열 배 성장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게 다 어떤 기업가 정신이 갖춰진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성장을 가져야 되겠다 또는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 투자는 남들과 어떻게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꼭 뭐 자본이 많아서 성공한다는 부분보다도 지금 이제 부자라고 한다면 네. 부자들도 그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하기 전에 이제 어떤 사고의 전환이라는 과정을 거쳤던 거고 그걸 계속해서 지속하는 과정 속에서 부자가 되지 않았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원의 그 분배, 그를 통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디커플링하고 예. 커플링 예. 이제 사례가 마지막 부분에 나오더라고요. 예. 커플링이 뭐 디커플링이 뭔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용어적으로는 이제 네. 다양한 분야의 그 용어 설명들이 많은데 네. 쉽게 설명하면 어쨌든 디커플링, 커플링이라는 이게 합쳐진다는 거고 디커플링이라는 이제 떨어진다는 의미고 쉽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은 그 미국하고 한국 주식으로 설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전에는 미국 주식이 오르면 그 다음날 한국 주식도 올랐어요. 네.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었죠. 네. 뭐 꼭 그렇다기보다도 네.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연관관계를 가지고 이제 네. 움직였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전날 미국 주식이 올라도 한국 주식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네. 뭐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연관돼서 움직이지 않고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의미의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개념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예전에는 미국 주식과 관련돼서 연관돼서 만약에 우리가 움직였다면 네. 미국에 대해서만 충분히 스터디를 했으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국내 정치 상황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또는 각 지역별로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야 부동산 투자할 때, 주식 투자할 때, 사업에 대한 투자할 때, 네. 그리고 제가 뭐 직장에서 어떤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다 연관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지구촌이라는 말 정말 뭐 좀 네. 오래전에 쓰던 말이에요. 네, 그렇죠. 아, 지구는 하나다. 이럴 네. 때가 있었는데 지금 물론 이제 뭐 각종 플랫폼, 뭐 아마존, 페이스북, 인스타 뭐 이런 걸 통해서 다 하나이긴 했지만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함께 움직인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따로따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플랫폼 사업, 뭐 공유 경제 이런 것들이 각자 움직이는 부분 속에서 그 기회가 있는 것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혹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그래서 네. 뭔가를 이제 도전한다는 거는 그 주변에 많은 친구분들이나 가족들도 있을 거고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제일 좋은 거를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재밌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내가 제일 잘 만들었다고 해서 그거를 내 물건을 이제 공급받아야 되는 분들이 그거를 꼭 인정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이라는 거는 가장 쉽게는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물건을 파는 건데 네. 단순히 물건을 판다는 것보다도 공급을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서비스, 네. 시간, 네. 물건, 솔루션을 네. 공급을 하는 거예요. 네. 공급을 하고 나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드는 물건이나 서비스보다 대가를 좀 더 많이 받아야 비즈니스가 되는 거지 나는 이걸 100으로 만들었는데 계속 90만 들어오면 그 비즈니스가 될 수가 없는 수익 창출에 대한 개념이 아닌 거지 어느 정도의 과정 중에서 그건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게 영원에서는 비즈니스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인 거고 공급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이걸 받아줘야 되는 거야 수요 나는 아무리 내 집이 정말 뭐 좋게 잘 지었었어요. 근데 내가 집을 남들이 좀 예를 들면 원하는 곳에 지역을 못 짓고 뭐 조금 다른 지역에 했으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아무도 안 사요 집을. 그렇죠. 그러면 공급을 못 하는 거잖아요. 공급을 하고 저는 대가를 지불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공급이라는 개념들이 항상 생각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나는 서비스를 정말 잘 만들었어. 이 서비스는 진짜 망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데도 고객들은 아무도 안 요구해요. 의외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내 서비스나 내 제품들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가만큼 지불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돈이면 내가 딴 거 하지. 그쵸. 또는 딴 거 사지. 그쵸.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이 비즈니스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성장을 하려면 그 공급과 수요에 대한 생각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리고 내가 물건을 판다. 판다는 개념보다는 어쨌든 공급을 한다. 공급에 대한 개념들이 있어야 부장. 그 이 작가님 말씀하시는 그 공급 부자도 항상 그런 거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려고 해요.
부동산이 제가 많아요. 네. 근데 세금도 내야 되고 뭐 보수에도 네. 내야 되고 그쵸. 뭐 양도세 세금도 많고 그렇잖아요. 네. 뭐 불로소득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근데 이거를 뭐 월세도 제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월세를 만약에 받는다고 뭐 월세를 내실 분들이 안 들어오면은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공급에 대한 수요 이거를 이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고 네. 어떤 시간 내에 내가 이제 물론 제가 성공이라는 거는 60이 될 수도 있고 70이 될 수도 있고 8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80 돼서 성공하는 게 목표야. 뭐 그것도 충분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뭐 파이어 같은 것들 네. 많이 얘기하시듯이 내가 적당한 시기에 내가 원하는 부를 이루거나 성공을 해서 그 위에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시간적 자유가 없이는 경제적 자유를 그쵸. 얘기하기 쉽지 않다고 네.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공급하는 것들을 분명히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 공급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내가 공급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방식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공급이 생각보다 이게 중요하네요. 네. 네. 그것을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부제로 그 책의 부제로 그 얘기 드린 게 안주와 불안을 벗어나라라고 네. 말씀드렸어요. 네. 두 가지가 좀 상반될 수 있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은 뭐 너무 안주해서도 안 되고 너무 불안해서도 안 되고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지금 그 뭐 은퇴를 하거나 은퇴를 하기 전에 뭔가를 이제 이뤄놓고 만들어 놓으려는 네. 뭐 시스템을 만들거나 현금을 만들거나 아니면 네. 그 회사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려고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려면은 뭔가 지금과 다른 방식의 생각을 하고 네. 그 생각에 따른 행동이 항상 갖춰져야 된다는 의미의 안주와 불안을 벗어나라는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약간 역설적인 표현이긴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이제 어쨌든 자기와 각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삶 네. 또는 사업에 대한 성공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